먼 길 다녀오느라 피곤하셨을 텐데. 설 대표 말고 당신하고 면접 봤다며 이 식당 안 왔을 겁니다. 나도 당신 안 골랐을 거야. 그게 그렇게 후회돼가지고 3회의식이나 문을 닫고 이 요란을 떠는 겁니까? 너무 삐뚤어 생각하시네. 서로 안 만났을 인연이지만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잘해 봅시다, 셰프. 좋은 거 구해왔습니까? 동해안까지 가서? 좋은 거 구해왔습니다. 동해안까지 가서.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내일 콘테스트 셰프는 제외입니다. 좋은 재료에 자신까지 있다니 잘 됐네요. 내일 제이 호텔에서 자선 모금 디너가 있습니다. 우리도 참여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요. 콘테스트를 하라면 하고 출장을 가라면 가고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해야 됩니까? 말이 자선 모금이지 5성급 호텔의 레스토랑 셰프들만 참여해서 가장 많은 빈 접시가 가장 많은 자선금을 내는 말 그대로 자존심이 걸려있는 행사입니다. 누가 최고의 요리를 내놨는가 VIP들 사이에선 단박에 판가름 나는. 그래서 우리 라스페라에겐 더 좋은 기회죠. 됐습니다. 대신 우리 콘테스트엔 오세영 셰프를 참여시켜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뭐든 앞으로의 라스페라도 이렇게 정해진 룰을 무시하고 갈팡질팡 대표 맘대로입니까? 자신 없어요? 셰프님이 내일 어떤 신메뉴를 들고 나올지 기대되는데? 넌 나한테 안 돼.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고. 내가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당신하고 같이 요리하는 거. 요리가 싸움이고 경쟁인 줄만 알지 너는? 어떻게 너는 그렇게 하나도 변한 게 없니?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는 내일 보면 알 거야. 내일 보자. 너 내일 1등 하기 쉽지 않을 거야? 나는 둘째 치고 우리 주방 막내부터 이겨보지 그래? 서유경 말이야. 내가 설마 갓 주방구조 딱지 뗀 초보한테 질까 봐? 요린 그런 거야. 그래서 재밌지, 안 그래? 각오 단단히 하고 와, 셰프님. 우리 주방 막내한테 진 스타 셰프의 얼굴이 보고 싶나? 아이스박스 가지고 와. 예? 시간 없다. 서둘러 빨리. 예. 따라. 어디를? 이거 어디다 둘까요? 너 나를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해. 예? 나를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라고. 알았지? 제가 셰프님을 어떻게 이겨요? 너 그런 승부욕도 없이 무슨 요리사가 되겠다 그래, 어? 할 수 있다. I can do it. 보소 빠레. 보소 빠레! 주문을 왜? 나도 이태리 요리사들한테 기죽지 않으려고 하루에도 수백 번씩 되뇌었던 거다. 요리사들한텐 그런 순간들이 다 있는 거야. 너만 그런 거 아니니까 기죽지 말고 움츠려들지 말고 자신감이 제일 중요하다. 알았지? 네. 오늘 여기서 밤새 연습하고 준비할 테니까 집에 가지 마.
끈기가 너무 없잖아 이거. 어? 다시. 이건 무슨 풍알탄이야. 모양내 만든다고 이렇게 소심하게 요리할래 정말. 집시 말고 팬에 기름을 모아줘야 될 거 아니야? 이번 건 모양내 빚는다고 계란하고 빵가루를 너무 집어넣어가지고 이게 쥐치로 만든 건지 쥐새끼로 만든 건지 신원 불명 정체 불명이다. 이럴 건 뭐하러 동해안까지 가가지고 화랑에서 왔나? 어? 다시 대답 안 해. 예, 셰프. 다시! 예. 나 그럼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완벽한 파스타 내 앞에 내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너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꼴찌만 면하라고. 그럼 됐지 뭐. 나 기대받는 거 좋단 말이야. 누가 나 믿어주면 좋잖아. 행복하고 고맙고. 너 사람 죽일래? 가시도 제대로 하나 못 빼고 목숨 걸고 먹으란 소리야 지금! 뭐해? 다시 한번 들고. 예, 셰프. 아버지! 아버지 난장한 수처럼도 해보고 아 뭐 다 해봤는데 그 반죽도 괜찮고 근데 그 왜 있잖아요 아버지 좀 탱글탱글하고 너무 신선해서 확 터질 것 같은 그런 완자 그 패시블 맛 그게 안 돼. 아씨 어떡해. 막 가시도 뽑는다고 엄청 뽑았는데 웬 가시가 이렇게 많은지 잔가시 때문에 나 어떡해 아버지 큰일 났어 지금. 아무리 삼류래도 학원 1년에 보조 3년이면 합이 4년이야. 여태 뭘 배우고 아유 이 꼭두 새벽에 이렇게 무시하던 짬뽕집에 와서 어? 어떡할 거냐고 물어. 아이고. 조개 껍질이 핀셋보다 훨난 돼. 아 왜 가만히 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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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해. 뭐 이거 웬일이야? 그리고 반죽은 이걸로 해봐. 응? 아, 전분 다 써봤어. 아니더라고. 안 돼, 안 돼. 이거 다 써봤다니까. 100%냐? 감자 전분 100%야? 어, 이거 90이 넘는데? 100%야? 92네, 92. 100이랑 92가 같아? 100%. 아, 나 빨리 가야겠다. 아버지, 고마워요. 왔어요? 밤 새셨나 봐요. 방송 준비하셨구나. 제
커피 드실래요? 레시피는 완성했어요? 아, 밤새만 만났어요. 좋았겠다. 네? 나 이태리 있을 때 사랑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랑 같이 요리하고 같이 먹어보고 같이 막 흉보고 몇 날 밤을 새도 그 사람이랑 같이 하면 힘들지가 않았죠. 근데 지금은 혼자 하려니까 좀 힘드네요. 전에 말씀하셨던 그 새하얀 유니폼 그분이세요? 되게 많이 사랑하셨나 보다. 다시 같이 있고 싶어요. 이번엔 헤어지지 않고 영원히. 이게 그 사람이 제일 좋아하던 유니폼이에요. 이거 입고 다시 그 사람 앞에 서고 싶어요. 화이팅!